네, 이 얘기부터 해보죠. 이른바 지금 이제 수박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네. 네, 겉은 파란색인데 속은 빨간색이다, 누군가들이.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 선거 패배 후에 이 수박 논쟁, 뭐 경랑, 내홍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부터. 수박이 제가 학교, 대학교 다닐 때 20대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겉은 생태주의, 속은 사회주의, 그리고 거기에 아나키즘이 씨로 박혀있는 이 수박을 그런 데다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옛날 사람들이 하는 방송을. 정록흑. 네. 어? 정록흑이라고 네. 하십니까? 네. 아, 근데 저는 같은 당을 하는 사람들끼리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지난 대선 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틈나면 했었어요. 예, 그거는 노선 투쟁을 하려면 하는 건데 저 사람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게 맞다면 쫓아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운동권 입장에서는 대단히 익숙한 논쟁 구도예요. 네, 개량이라고 그러고 개량. 보수의 저쪽 보수의 강을 넘어갔다고 그러고 진보의 강을 넘어갔다고 그러고 맨날 하는 말이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똑같은 얘기를 민주당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그 왜 그러지?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측 이재명 이제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은 이게 뭔가 기획돼 있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죽이기를 하냐. 그러니까 어차피 질 선거였으니 숨죽이고 있다가 이거 끝나면 이재명한테 다 뒤집어 씌워야겠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기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를 지면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느 당이든 간에 기획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막상 저보면은 다 일어나는 현상이고 니 탓. 내 탓,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원래 뭐, 정교한 음모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고. 근데 이제 지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선거 때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지금 이재명 때리기를 하는 이낙연계라든지 이쪽에서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물 밑에서는 얘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의 대선 이후에 그 수달 동안의 기간에서 필요했던 거는 공개적으로 빨리 얘기를 해서 바로 잡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 친 이낙연계도 저기가 이제 선거 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튀어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대선까지 안 가도 지방선거 마지막에 가서 이제 분위기 보고 아, 이거는 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충 이제 끝나고 나면 한번 강하게 문제지게 해보자라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개표 한참 하고 있는데 막 글 올리고 이모 의원이 개표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글 올리고 그거에 되게 비분관계하는 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그걸 바로 다음 날인데 그 바로 다음 날 이 전모 의원, 홍모 의원 막 글 올리고 그렇게 보면은 아, 이게 아, 이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당권 투쟁에 서막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1차 대전이 시작됐듯이 이 총성으로 이제 네.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그거를 반박을 할 때 그걸 뭐 예를 들면은 뒤집어 얘기해서 그 소위 말하는 뭐 이낙연계라고 해도 좋고 또는 뭐 언론의 분류로는 무슨 뭐 친문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주류였을 때 지방선거 졌으면은 그 비주류들이 그럼 그렇게 안 했겠어요? 뭐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전에 뭐 모의를 했다 무슨 조직적으로 뭐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졌고 예? 뭘 잘못했게 졌고 그걸 잘못을 다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서로 무슨 뭐 너는 저쪽 편이니 뭐 너 뭐 이거 뭐 일부러 뭐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한다는 둥 뭐 그런 얘기 해서 뭐 합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이재명 그러니까 이른바 뭐 뭐라고 부르던 그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을 집중 공격해요. 이게 오히려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판으로 가고 있는 자기네 어떤 자충수가 되진 않을까요? 김민평 뭐 그러니까 거기서 공격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금 의원이 전당대회에 안 갈 건데 아이씨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가야겠어 뭐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명분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 이렇게 이재명은 절대로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쪽에 명분을 주는 결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명분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근데 이재명 의원 애초에 이재명 쪽에서도 인정하는 바는 이재명 의원들도 인정하는 바는 애초에 전당대회 도전까지 염두에 두고 개항을 해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그 이재명 의원의 어떤 전당대회 도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뭐라고 얘기하던 이 도전은 기정사실화됐던 거고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행보가 결정된다기보다는 이미 지방선거가 전당대회까지 하나의 세트로 지금 뭐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기차는 달린다.
뭐 기차가 달리는 건지 배가 지쳐서 기차는 가요. 그러니까 기차가 달리는 건지 뭐 경운기가 달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달리긴 달리는 거죠 지금. 김대표는 이재명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민주당원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 당권 도전까지 전제된 이제 출마였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8월에 될 거라고 봅니까? 저는 뭐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제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한 민주당의 관계자하고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아니 그냥 취재 활동입니다. 대기실 국정원. 아 네. 대기실이 아닙니다. 네. 대기실이 아니고 대기실이라 그러면 누군지 이제 네. 사람들이 추리해가지고 그 사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함부로 못하겠고 관계자가 이제 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재명 의원 때문에 좀 선거에 많은 지장을 받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하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8월 전당대회 어떻게 될 거냐로 얘기가 옮겨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재명 말고 있냐? 아. 이재명이 대표 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대체자도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이재명이 싫은데 내가 설령 싫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말고는 사람이 지금 없는데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겨레신문은 24명의 민주당원들을 인터뷰해서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된다라를 강하게 기사로 이제 오늘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말고는 없는 겁니까? 대안이? 그런가 보죠. 뭐 네. 그렇게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겠죠. 뭐 없어요? 아니 근데 박용진, 박주민 뭐 그게 뭐 자기들이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전해철 의원도 있는 네. 것이고 홍영표 의원도 뭐, 있는 네. 것이고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게 표를 갖고 당원 표를 가지고 따졌을 때 그다음에 그 뭐 대의원 비율 뭐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뭐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엎을 수 있는 거냐 그거는 뭐 계산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사람으로 얘기하면 유력한 건 뭐 이재명 의원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이 이제 대선에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이 책임론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골간 조직 기층에서는 좀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호남에서 지금 투표율이 37.7%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 열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는 있을 텐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권리당원 비중에서 지금 이재명 의원 쪽에 가까운 권리당원들을 더 많이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유력해 보이지만 또 모든 승부라는 것은 실제로는 뭐 승부를 치러와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 좀 어렵고 이거 결론이 또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 어렵다로 갑니까? 결론은 더 이렇게 뾰족하게 좁혀가지고 아니죠.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자 예언서 예언합시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네. 되게 방송 출연의 어떤 네. 그 위기를 느끼면서 네, 네. 8월까지 어쨌든 결론을 끝까지 유보하는 방송 네. 이런 프로 방송 아니 늘 그랬어요 늘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전당대회 도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는 거는 그 얘기는 이제 하고 넘어갈 만한 게 의원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당대회 안 나갈 거면은 의원 국회의원 된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대선이든 뭐 지선이든 패배한 다음에 패배한 후보는 얌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뭔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당대회에 도전할 게 유력한 사람이 전당대회 도전을 안 하고 이제 의정 활동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도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네, 도전하는 뭐, 방향으로 기본소득법, 가는 거죠. 기본소득법 발의하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그 뭐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기본소득법을 발의한다고? 그러면 상임위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본소득법 발의를 할 거면은 어디? 기재위로 가야 되나? 예. 네. 나는 왠지 기재위로 갈 것 같습니다. 기재위로? 예언. 예언. 예. 기재위, 이재명 기재위 간다. 상임위 어디 갑니까? 지금 뭐 네 군데 정도가 네. 꼽히고 있더라고요. 행안위, 법사위, 국토교통위, 기재위 네 군데 뽑히고 있는데 저는 기재위 예언합니다. 국토교통위 나왔고 오등봉 얘기 주구장창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김포공항 때문에 네. 국토교통위 네. 간다는 얘기도 있죠. 네. 어디로 갑니까 상임위? 마켓다니는 배송비 무료고요. 마켓다니에서 알뜰 쇼핑 경험하시고 한겨레 TV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상님이? 저는 국토위, 문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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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성남에 부서 돌려가기 하는 거예요? 아니, 축구 발전을 위해서 왜? 축구 왜? 네? 축구에 대해서 왜요? 아니, 축구를 발전을 위해서. 자, 이재명 의원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웹툰 발전을 위해서. 웹툰. 아. 선거 패배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겸허히 여러 얘기 듣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대표 출마 질문에는 뭐 깊게 생각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국회의원 이재명의 그 제일 시급한 과제는 뭡니까? 김민환 평론가 뭐 어떤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원이더니까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은 인사 다녀야죠. 어. 주변에 인사 다니고 마을이. 예, 네. 그리고 개항의 지역 구민들과 지역 조직의 인사도 좀 다니고. 그거는 네. 정치부 처음 발령받은 기자가 하는 일인데. 처음 발령받았잖아요, 네. 이번에. 네. 이재명 의원도. 예, 네. 좀 이거 좀, 이거 좀 꾸리고, 참모진 좀 꾸리고, 아, 뭐 네. 이런 것. 그 다음에 아. 오늘은 이제 저 짐 정리도 좀 하고, 아. 그 의원회가 명패도 네. 갈았으니까 네. 그런 것도 좀 하고,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찬물에 발 담그고 좀 전국 구상 좀 해야죠. 아, 선거 사무실 해단식은 했는지 모르겠네요. 했죠. 했어요? 네. 했죠. 네. 해단식 원래 이긴 쪽은 그렇게 빨리 안 합니다. 아. 예, 제가 선거에서 이긴 아.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크레인 불러서 현수막 떼는 그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아. 예, 지면은 바로 옵니다. 크레인 바로 와요. 네. 자, 그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잊고 있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 뭐 등장해갖고 박지현 가고 박지원 아, 예. 그 민주당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격이 난무하면 3연패가 기다릴 뿐. 이미 3연패인 거 아닌가 근데? 하여튼 기다릴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이 비대위를 오늘 꾸려야 되는데 3시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민주당의 이 비대위원장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아, 이것도 예언. 네, 예언. 뭐 박지원 아... 얘기를 하다 갑자기 그럼 비대위원장 누가 할 거냐라고. 합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냐고 물어. 네? 박지원이 아니, 비대위원장. 안 한대잖아요. 네? 안 한대잖아요. 어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얘기했죠. 안 한다고 한다. 복당만 시켜줘도 감지덕질하잖아요 지금. 추대 형식 있잖아요. 추대. 네? 뭘 추대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쪽으로 저 밖으로 나가신 분이어가지고 아, 그때 선택을 네. 그렇게 하신 분이어가지고 감정도 안 좋은데 그나마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서 뭐, 김종인도 데려오는데 뭐. 네? 아니 그건 김종인이고 아. 그건 김종인이고 아예 저쪽에 있던 사람이고 네. 그것도 아니고. 비대위원장 근데 다만 그런 부담은 지금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호남 여론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박지원 전 원장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는 게 호남에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호남 여론 대변할 사람은 누구야 이게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로 뭐 비대위원장 시킬 문제는 아니고 아니다. 다만 그런 거는 또 있죠 비대위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벌써부터 비대위원 누구 하느니 뭐 이런 얘기로 복잡하고 또 전당대회 룰이나 이런 것도 복잡 여기서 논의해야 되니까 복잡한데. 중진급 내지는 뭐 이렇게 좀 말을 좀 뭘 얘기하면 말이 먹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얘기가 가서 이제 그 언론에서는 중진 뭐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 중에는 박지원 전 원장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가는 거지만 말 안 먹힙니다. 안 들어요. 네. 자,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됩니까? 비대위원장 누가 되냐? 네. 박홍근입니다. 김대평은 비대위원장 누가 됩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됩니까, 비대위원장? 강금실. 강금실. 네, 강금. 안 한대잖아요, 거기도. 강금실 안 한다 그랬어요? 네. 네. 와전됐잖아요, 얘기가. 저... 와전됐대요. 와전됐다고요? 저는 김영춘. 오늘 그 조홍천 네. 의원이 얘기했어요. 네. 김영춘. 네.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아. 그럼 어떡하지? 그럼 강금실은 여기... 그래도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강성 지지층에서도 대충 오케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추미애. 이 비대위가 8월 전당대회까지 가는 기간 동안 뭔가를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는 비대위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그냥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냐 뭐 이거에 대한 설왕설래도 있고 이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혁신이 가능한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민주당 비대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이제 3시에 위원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굳이 그 뭐야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를 열어가지고 굳이 혁신형 비대위를 할게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이게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두 달 동안 혁신형 비대위가 두 달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긴데 그건 맞아요. 길다면 길 수 있어요. 두 달 동안 비대위를 한다는 것은.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고 글로 가자라고 하는 거면은 두 달 동안에 혁신안 만들고 쇄신안 만들죠. 그래갖고 하죠 그거. 못할 거 없죠. 근데 동의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비대위가 그런 쇄신안이나 혁신안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그 예를 들면 옛날에 많이 하는 얘기가 비대위가 좀 힘을 가지려면 공천권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두 달 동안 쌈박질만 할 거지 않습니까? 전당대회가 바로 8월 달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럼 혁신형 비대위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김종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약간 암수가 좀 숨어 있는데 김종민의 암수 뭡니까? 혁신형 비대위를 하기로 했는데 혁신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달 갖고 혁신안 만들겠냐?
연말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아, 전당대 연기하자. 예, 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암수가 막 오가는 그런 수는 있는데 근데 혁신형 비대위가 혁신을 한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 이미 놓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아, 쉽지 않다. 네. 김세희 평론가, 네. 민주당 비대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혁신형 비대위로 가려고는 하고 있죠. 그래서 혁신안을 만드는 작업들은 할 텐데 근데 그게 연속성을 가질 거냐. 결국에는 전당대회 결과에 복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혁신안 자체도 굉장히 뾰족하게 딱 구체적이고 분명한 뜻을 가진 혁신안이라기보다는 이쪽 저쪽에서 자신이 해석하기에 쉬운 그 여지를 남겨놓고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주류는 주류대로,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주류 비주류가 어느 정도 가려질 텐데 주류는 주류대로 나 혁신안대로 하고 있다. 비주류는 비주류대로 요즘 지도부가 혁신안대로 안 가고 있다. 이 싸움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분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이른바 혁신을 한다를 대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게요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어떤 이슈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호. 당신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 특종, 속보, 이슈. 당신이 보는 세상에 가려진 이면에는 우리가 꼭 봐야 할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겨레는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이면 캠페인. 많은 곳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면지. 이곳에 찍는 이면지 활용 스탬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의 이면을 더했습니다. 기후위기, 멸종위기 동물, 아동인권, 한겨레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이면지를 활용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세상의 이면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그동안 한겨레가 전해왔던 가치가 담긴 이야기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이면지 활용 스탬프가 필요한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보다 많은 곳에서 세상의 이면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실, 정의, 소수.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한겨레 서포터즈 버스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 마켓하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부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돌입은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내는 하루가 언제 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